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프라이부르크전에서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 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좋은 활약을 했고 팀의 무실점에 기여하면서 오랜만에 웃으면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스탯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풀타임에 뛰었고 패스 121개를 시도해 115개를 성공시켰습니다. 볼터치는 134회로 굉장히 많았고 공격지역 패스 6번이 있었습니다. 드리블은 1번 성공했고 정확한 긴 패스는 3번 중 1번 성공했습니다. 차단 1번, 걷어내기 5번, 헤더 클리어 4번, 수비적 행동 7번, 회복 6번입니다. 볼 경합은 7번 성공했고 3번 실패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현지 매체들은 김민재 선수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먼저 후스쿼드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5점을 줬습니다. 팀 내에서는 그나블이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파스코어는 김민재 선수에게 케인, 밀러와 같은 평점 7.5점을 줬습니다. 여기서도 그나블이 다음으로 점수가 높습니다. 품업에서는 평점 7.7점입니다. 그나블이가 8.2점으로 최고 평점, 다음은 케인과 게레이로 8점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유로스포츠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줬습니다. 수비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입니다. 밀러가 10점으로 가장 높고 올리세가 9점입니다. 전체적으로 김민재 선수는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활약도 좋았고 일단 수비수가 무실점이면 잘한 경기입니다. 그런데 키커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키커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4점을 줬습니다. 독일은 점수가 높을수록 못했다는 뜻입니다. 텔과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수 책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풋볼 크리틱에서는 김민재 선수를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8점으로 양팀 최고 평점을 줬습니다. 또 경기 최우수 선수까지 받았습니다. 이 매체는 케인과 밀러가 골을 넣었지만 경기장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는 김민재였다. 그는 수비에서 확고한 모습을 보여줬고 5번의 공중경합 승리, 7번의 지상경합 승리, 6번의 볼 회복, 5번의 볼 처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를 주도해서 위험한 장면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공을 처리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오늘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이번 시즌 주전 경쟁에서는 좋은 위치에 자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는 대표팀에 합류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은 9월 5일 팔레스타인을 홈에서 상대하고 10일 오만 원정을 떠납니다. 김민재 선수가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